약하고 추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 주님 주께서 담당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귀에 우리 심령에 다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참 날씨가 좋았어요. 낮에는 뭐한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벌써 여름 날씨처럼 덥습니다. 쉬는 날인데 잘들 지내셨어요? 어디 다니기 요즘 오늘 같은 날은 더 붐벼서 다니기 힘든데 저녁 시간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원하진 않지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어느 공동체이든지 세상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살다 보면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해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선입견 가지고 오해하고, 또 생김새 때문에 오해하고, 말투 때문에 오해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오해하는 정도야 대화하다 보면 풀릴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해보다 더 힘든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그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이 퍼져나가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무슨 나쁜 일을 했다, 뭐 그런 일들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말이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든지, 뭐 그런 누명을 썼을 때 참 힘들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변명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상한 것은 오해나 또 억울한 누명을 썼을 경우에는 설명을 한다든지 찾아가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이게 풀어지는 경우보다는 더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설명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내 말이 자꾸 변명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그러다 말이 길어지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꼬이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에 올무가 걸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죠. 속 터질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속을 내 속을 까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그런 문제를 당했을 경우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재판에서도 공의롭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판단받을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속 터질 노릇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시편의 기자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3절에 이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여기 이런 일이라 그랬는데 이런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나, 또 그 뒤에 4절에 보면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그의 것을 빼앗아 갔거나,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5절이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처박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악한 자, 뭐 남의 것을 빼앗고, 예? 내 손에 죄악이 있고, 또 서로 친한 사람인데 그에게 악을 행했거나 뭐 이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
나 원수에게 내가 짓밟혀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처박혀도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창피당해도 좋고요. 내 영광 그저 먼지 투박이에 그냥 처박히듯이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행했다면, 내가 그런 일을 행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안 했는데, 이런 일을 안 했는데 지금 했다고 지금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고. 근데 뭐 구체적으로 여기 몇 가지 3절부터 4절 몇 가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짐작컨대 이것은 그들이 이 시인에게 네가 그런 짓 했지? 라고 뒤집어 씌운 누명입니다. 나는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때만큼 답답할 때가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울 때보다 힘들 때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때가 이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막 공격해요. 나는 안 했는데 했다고. 거기다가 이게 참 우리 속담에 사람 잡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 잡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야야 아니 땐 울뚝에 연기 나겠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사람 잡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 맞아 맞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뭔가 어려운 일 하면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나쁜 짓 했으니까 그럴 거야. 욥기가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어려움 당하니까 친구 셋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의로우면 왜 그런 일 당했겠어?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그렇게 벌하시는 법은 없으니까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 잘못 회개해.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뭐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 연기 굴뚝에 뭐 불 안 뗐는데 연기 나겠어? 뭐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게 쉽게 하는 말인데 이게 정말 사람 잡는 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해하면 이거 정말 미칠 지경. 속을 까뒤집어서 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그렇다고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변명할 수도. 법도 변명해봐야 이상하게 더 꼬이고. 죄송합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어쩌면 좋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정의롭지 못하고, 예? 사람들의 판단 다 옳지 못하고, 그럼 어떡할까요? 자. 이 답답한 어려움을 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속에 그냥 문드러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런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행했다면 내가 망신당해도 좋고요. 짓밟혀도 좋고요. 악인들에게 짓밟혀도 좋고요. 내 영광 먼지 속에 처박혀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대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도 안 되고 에? 세상 법정에서도 정의롭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시인이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거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2절에 보면 더 절박해요. 만약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는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누가? 지금 이들이 마치 사자처럼 먹잇감을 뜯어내기 위해서, 찢어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공격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 위기에서 내가 주님께 피했는데 만약에 주님마저도 나를 건져내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들의 사자의 먹잇감처럼 찢길 것이다. 이게 매우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인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점점 오해도 깊어지고 누명 쓴 거 해결할 방법이 없고 사람들에게서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고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시인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판장입니다. 하늘나라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장의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네.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의롭다는 얘기인가요? 그 앞에 보시면은 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만민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재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재판해 달라. 예? 또 10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나의 의와 성실하심을 따라 재판해 달라.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나는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말에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재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가 지금 그 당하고 있는 문제 있죠? 누명 쓴 거. 4절, 3절, 4절 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의 의의를 따라 재판해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 의미에서의 나의 의의를 따라 심판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들의 발에 밟혀도 괜찮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내 영광 먼지 속에 던져줘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누명 쓴 게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인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으니 나의 의의를 따라 심판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뒤에도 보시면 10절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시지 뭐 정직하기 때문에 구원하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10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면, 예? 이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또 정직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긴 하지만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가 일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그런 죄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알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내 스스로 알. 이거 자기를 속일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 분명한데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이건 아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는, 이건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할까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또 자신을 돌아봐서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게 살아가려고. 자, 뒤에 보면은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일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매일 뭐 하신다고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의로 심판하시면서 분노하신다. 그럼 매일 하나님은 화만 내시는 하나님인가? 이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다음 절과 이어져서 해석해야 돼요.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 속이는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뭐 양심이 이건 뭐 망가진 거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거든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시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사실 이게 누군가 여러분들은 이미 본문을 시작할 때 아셨겠지만 이 시의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고 그 뒤에 그가 언제 이 기도를 했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그래. 그 베냐민인 구시가 누군가? 이게 또 문제예요.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 근데 여기에 구시는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상황은, 이 시의 상황은 그 우리가 지금 계속 다윗의 시에서 참회시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했던 거든지 해서 계속 연관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압살롬의 반역 때에 쫓겨날 때 요단강을 건너가면 갈 때 다윗을 비방했던 시므이, 그 시므이가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건과 이 시가 연관됐다고 봐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시, 이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계속 몇 주 동안 지금 그 다윗의 참회시와 탄원시와 연결되어 있고 사무엘 상하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그 얘기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이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자고 있는데 몰래 가서 창을 가져왔다. 그리고 뒤에 몰래 가서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 왔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죽일 수 있었는데 옆에 가서 창만 가져오고,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의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옷자락을 베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뒤에서 목을 쳤으면 어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창을 가져왔다? 자고 있는 거 그걸 찔렀으면 어떻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자락만 자르고 창을만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제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어렸을 때 다윗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식탁에서 다윗을 사울왕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왕자와 함께 그 식탁에서 같이 먹고 그 왕궁에서 생활했잖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그런 은혜를 입고 왕을 네가 죽이냐? 네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사실 이 시므이가 한 말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다윗에게 그렇게 욕을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구시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므이가 얘기한 거지만 사무엘 하에는 시므이가 비난한 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세력들이 다윗을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렇게 공격해 대고 있는.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기회를, 야 봐라 봐라, 그가 자기가 은혜를, 사울에게 은혜 입었는데 은혜 입고도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다. 이게 시므이가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고 있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사울을 그렇게 한 것도 회개했고, 예? 그것마저도, 그런 비난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내가 감당한다.
그 얘기는 바로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의 그런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신앙?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의롭게 심판 재판하시면서 동시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시냐? 12절에 회개치 않는 사람. 다윗은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믿고 있으니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으니 다윗은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이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하는 일에 민감한 사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12절, 13절 뭐 이렇게 뭐 화살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15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 스스로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근데 이거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혹시라도 보는 경우 있지 않아요? 성경으로 보면은 에스더서의 이제 하만 같은 사람이죠.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장대 50m짜리 장대를 자기 집 마당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왕을 찾아와요. 왕을 찾아왔는데 그날 밤에 왕이 옛날에 있었던 그 일기를 읽다가 밖에 누가 왔냐? 그러니까 밖에 하만이 왔습니다. 이 일기 보니까 옛날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개가 그 도와줘서 했는데 그에게 상을 준 적 있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태우고 왕이 끌고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이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왕이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길 원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기에 쓴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더와 그 밤에 이루어진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자기가 가장 높아지고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장대에 누가 매달려요? 하만 자기가 스스로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 자기판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만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그 다윗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도 역시 사람들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그 시대처럼 악한 꾀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듯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또 의롭게 살아가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여전히 있고 이게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용기를 얻게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탄원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틀림없잖아요. 사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자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틀린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시지. 당연한 거지. 어쨌거나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심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6절과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나를 위해서 깨소서, 그리고 7절에 보면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돌아오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어디 가 계신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속히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인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의로운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의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사실 인간이 우리가 말할 때 공의, 정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의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사실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나타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의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죄인을 심판하고 우리 대신 주님이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러난 피, 그것은 사랑의 피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딱 정확하게 만난 것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는 사실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의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실행된 그곳에, 집행된 그곳에 나타나고 우리가 느끼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의를 세워달라. 그럴 때 그 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 헤세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로, 죄가 없는 존재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그런 죄가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매일 회개하며 살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은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마저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를 사자같이 찍. 그는 이 말 속에는 다윗이 누구에게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 그러니 마지막에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 이게 진짜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찬양. 진짜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에서 오는, 우러나오는 찬양.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그런 찬양하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 예.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망,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동시에 또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한다 그러면요 위로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시험당하고요. 예, 삐치고 그래요. 예,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우리 부족하고 소망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 복된 일이고요. 그 안에서 늘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